어제 김경수 의원 보좌관이 두루킹 측으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 보도해드렸습니다. 그런데 돈을 돌려준 시점이 문제입니다. 두루킹이 구속된 이후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홍영재 기자입니다. 두루킹 측 인사가 김경수 의원 보좌관에게 500만 원을 준 것은 지난해 대선 이후로 알려졌습니다. 이후 해당 보좌관은 두루킹 측에 두루킹이 구속된 지난달 25일 이후 이 돈을 되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. 해당 보좌관은 개인 채무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하지만 경찰은 돈을 돌려준 시점이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여서 다른 이유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. 두루킹은 올 초 인사청탁을 시도했다 실패하자 김 의원 측에 돈 거래 사실을 언급하며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. 이 보좌관을 상대로 두루킹 측과 돈이 오간 경위와 수사가 본격화된 이후 돈을 되돌려준 이유 등에 대한 경찰 조사가 불가피해졌습니다. 경찰은 이와 함께 통화 내역 조사에서 두루킹과 김 의원 측 사이에 여러 차례 직접 통화를 시도한 사실을 찾아내고 실제 통화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. TV조선 홍영재입니다.